근데 주변에서도 이렇게 막 혹시나 조심스러워하면은 선배님 환경이 변해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저희끼리라도 얘기를 좀 하면 네, 한 선배님도 번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멋있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주변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됐던 그이 얘기를 한 번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된다면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제가 하는 얘기가 좀덜 왜곡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단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딸아이가 지금은 아직 어려서 인터넷이나 그런 거를 접하지 못할 텐데 이제 나중에 크면 이제 그런 걸 접하게 돼서 기사나 이런 게 나갈 때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A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왜곡되게 D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때 혹시 잘못되게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은 사실 좀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신랑이요? 연애 기간이 길었었어요? 연애 3년 했죠. 3년. 만으로 2년 하고 결혼했고, 별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냥 항상 한결같고, 그리고 뭐 제가 좋은 배우가 되기를 되게 지지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고 그랬죠. 제가 어쩔 때 뭐, 나는 맨날 이런 역할만 들어와. 뭐,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하면, 걱정하지 마. 너는 네 길을 잘 가고 있어. 언젠가는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나를 알아보는 감독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항상 힘이 되고 그랬어요. 감정 변화가 별로 없이 항상 한결같아서 제가 오히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니까 저도 많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았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분 엄청 사랑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형님이. 선배님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민 오빠 진짜 멋있었어요. 진심으로 진짜 멋진 형님이셨을 것 진짜 멋있고 제가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쓴건 처음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정말 따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하고 사는 동안은 여왕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